잘들 지내셨나요? 우리 이제 이론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문제집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론에 배운 거를 문제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셔가지고, 적응을 하는 거죠. 내가 배웠던 이론이 문제로 바뀌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좀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등을 이제 풀어낼 때, 조금은 이제 익숙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이론하고 문제하고 결합이 되면서 실력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단원 사이에 우리가 지문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 등에서 활용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이 나왔을 때 틀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요걸 바꿔서 맞는 지문이 표현될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 플러스 원의 개념으로 오지선다를 기준으로도 한번 내용을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지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강의 내용이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상에서는 3페이지에 가시면 총론이 나와 있죠. 총론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는 그다지 높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용 안에서 보게 되면은 그 회차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까 틀린 것을 고르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부동산학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도시 문제, 그 다음에 건축 문제 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도시 문제나 주택 문제는 우리가 현재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순수 과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 과학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답은 2번이 일단 답이 되겠어요. 예, 2번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학문에 대한 성격을 나눴을 때는 응용 과학과 그다음에 순수 과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은 아니고요. 응용 과학에 속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한두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 안에서 틀리게 언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파트가 또 유력하니까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라고 했을 때 맞는 지문인데 요게 1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시 문제라든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예,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또 부동산학은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예, 이를 예,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과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맞는 건데 규범이라는 것은요. 부동산학이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토지 문제,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이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 과학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번하고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도시 문제,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걸 취급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응용 과학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거는요.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중개업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래서 관리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리라든가, 예, 그 다음에 뭐, 투자 자문업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업 등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때, 거기 보시면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라든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예, 요거는 관리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 서비스업에서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주거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예, 요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기타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서는 기타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이제 유념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5번의 아파트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가 사무용 건물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에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있죠. 예, 요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주면서 답을 4번으로 유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표준사나 분류상에서 뭔가 개정이 됐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용이 되는 거니까, 예, 너무 많은 포인트는 안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예,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거는 공적 주체가 또는 사적인 주체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예, 인식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화이지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이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봤을 때, 기억해 보시면, 근데 이것도 이제 찾으실 때는 이런 얘기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두 고르라고 그랬는데, 지문을 봤더니 두 개씩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예시는 다섯 개가 돼 있지만, 옳은 것은 이 안에 두 개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는 맞는 거고, 틀린 게세 개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유력해요. 예,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천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공간 활동인데 이 공간 활동은 3천 공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문 안에서 기억이 들어가 있는 애를 찾으면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아, 1번하고 2번 중에 답이 되겠구나. 요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니은 아니면 디귿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니은을 볼 때,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랬을 때,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게 공중윤리를 나타내는 거죠. 공중윤리는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은이 틀렸으면 자연스럽게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2번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예, 리을하고 미음,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지문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론 시험은 40분 정도에서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요령을 갖고 접근하면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밑에 지문이 나와 있으면 하나를 먼저 풀고 번호를 압축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을 찾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나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디귿에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내구재니까. 오랫동안 효용이 유지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대물 활동이라 아니라 무슨 활동이라 할수 있냐면 대인 활동이라 할수 있고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기 때문에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에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걔는 틀린 내용이죠.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요,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한 요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죠. 둘다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과학성만 강조할 수 없고 기술성만 강조할 수가 없고 부동산 활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한 조화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그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한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이런 내용 정도는 내가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옆 페이지에 가면은
부동산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부동산 총론에서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에서 제시가 되는 게 제일 처음에 개념하고 분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하셨을 때, 자, 일단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 여기 개념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이론 배우셨을 때 부동산 개념에서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나눠놨을 때, 예, 법률적 개념상에서는요,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의 부동산인데,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존에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던 거죠. 정착물에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죠?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느냐, 일부로 보느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였는데, 작년에는 민법상에서 1항이 토지 및 정착물이면요, 2항은 그외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물어본 거죠. 동산, 가식 중에 숨어.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애를 고르라고 이렇게 출제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4번에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을 때 답이 3번에 가식 중인 수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얘는 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작 수확물 아시죠? 벼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경작자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가식 중인 수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위에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임시적으로만 놓여져 있는 것이지 토지화돼버린 애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동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도 구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당연히 또 출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안에 토지의 정착물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는 것은, 자, 이 정착물 중에 보게 되면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고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은 건물,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이런 애들은 다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지만 도로라든가, 그죠, 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거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일부로 간주하는 거죠. 토지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돼서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거라는 거는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산지에 가게 되면 자연식상이나 단연생 식물들이 있어요. 매년의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네들은 토지의 일부로 돼서 거기에 고착이 돼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산지가 매매가 될 때 같이 매매가 되니까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식 중인 수목은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교량하고 담장까지는, 예, 우리가 토지의 정착물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예, 4번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그래서 뭐만 해당이 안 되냐면 가식 중인 수목만, 예,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출제를 했던 것에 반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는 취지로 내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셨을 때, 6번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요,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술적 개념하고요, 경제적 개념을 지금까지 출제했을 때는 종류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 안에 들어가면 공간, 자연, 환경, 예,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산, 자본, 예,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원래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봤더니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 개념의 지문은 4개가 있고 기술적 개념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전체가 7개가 있을 때 4개, 3개로 구별하란 얘기죠. 예,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자본, 그 다음에 소비재, 기억하고 니은은 어디 해당이 된다? 경제적 개념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 되는데 디귿이 공간이잖아요. 그럼 공간은 물리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문 하나를 풀고 거기서 바로 선택의 범위를 좁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찾아보면 기억하고 니은하고 리을하고 예, 그 다음에 비읍하고 요거 네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죠. 그러면 기술적 개념은 다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령으로 찾아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그죠? 그래서 뭐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그 다음에 자산. 이렇게 네 가지를 예, 언급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를 또 네 가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니까 네 가지. 여기는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예,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한 것이니까.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더라.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한 것도 내가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요령도 내가 갖고 있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뒷문제를 넘어가셔서 예, 7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자, 7번에도 문제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보시면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아, 토지는 우리에게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주면 이 공간을 매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거나 또는 뭐 할 수도 있다. 예, 소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로 또는 소비재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관계가 부동산을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이자 예, 또는 소비재로 인식이 되는 부분은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요거 예, 요 과정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며 그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으로 간주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준부동산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준부동산에 대한 거는 특수한 동산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서 예,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이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5번에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란 임목은 토지와 분리돼서 양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자, 우리가 토지의 정착물 내보게 되면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이 건물, 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임목,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그죠?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들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니까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이 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 예, 부동산 개념에 관한 이 내용 중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이런 형태로 나온 문제가 조금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의 형태죠. 다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몇 개를 골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기억해 보시게 되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예,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니은에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가지며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부동산 소유권은요,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권리도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우리가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중에 사용권이라고 있으면 부동산은 예,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예, 대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거. 자, 예, 디귿에 보시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환경,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얘는 틀린 거죠. 거기에 환경이라는 것은 예, 이거는 이제 물리적 개념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리을에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 식물들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이 매년에 경작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연 식생 등에 대해서는요. 예, 얘네들도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 매매하면 같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도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고요.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미음에 대한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거.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예, 대비를 해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정착물의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 정착물에 대한 부분은요. 자, 원래는 동산이지만 이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을 물어볼 때는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 픽스처라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설비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은요.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 재료상가라든가 인테리어 가게 앞에 놓이는 욕조는 동산이죠. 근데 걔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됐을 때, 즉 여러분지 욕실에 부착이 되면 걔가 성격이 정착물로 바뀌죠. 그러면 걔도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되죠. 예, 같이 매매 갈 때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1번에 대한 질문은 이제 맞는 편이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부동산 동산과 정착물을 구분하는 필요성은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여기서 동산하고 정착물을 구별하는 이유는 얘네가 중개가 됐든 또는 평가가 됐든 또는 과세 등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동산과 정착물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민법은 건물을 정착물로 구분하지만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돼서 별도의 공시를 등기를 한다는 것도 맞는 편이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여기 이제 표현해서 우리나라 민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영미법 안에서는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고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부착된 물건을 부동산의 물리적 훼손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모두 동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예, 그게 그 동산이냐 정착물을 구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답이 4번이라는 얘기죠.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구별할 때 예, 부착되어 있는 이제 물건을 뭐 할 때요? 제거할 때 얘가 만약에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예, 정착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능적인 손상이 주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또 정착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 하나만 가지고 모두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의 주택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발생하면 걔들도 정착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도 돌리면 빠질 수가 있고, 그죠? 여러분 갖고 다니는 열쇠가 없으면 집 자물쇠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면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있죠.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예, 9번 문제에서의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이 정착물에 이렇게 정착물이라는 제목만 달고 출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인 부동산 정착물에 대한 관계는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출제할 때 포인트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이제 분류로 가는 거죠. 자, 부동산 분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 토지는 이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1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에 도시개발 사업 간의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라고 한다. 맞는 편이죠. 예, 그래서 이 환지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토지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주는 거냐면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를 만약에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한다 그러면은 틀리게 되는 거겠죠. 이런 형식으로 개발 쪽에서 한번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토지와 도로 사이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우리는 법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법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그죠? 경제적인 실익은 얻을 수 없는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한 경우죠. 예, 그 다음에 고압용 고압 손전농로 아래에 송전선로 아래에 예, 토지를 우리가 선화지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맞는 표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퍼락지라고 한다라면 틀리죠. 여기 4번은 예, 틀린 거죠. 그거는 이제 4번이 틀렸는데요. 허락지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빈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지가 우리가 바닷가를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허락지도 자주 인용을 하고요. 빈지도 이렇게 같이 인용이 되니까 용어는 정리하셔야겠죠. 원래는 논밭으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인데 비가 많이 와서 지금은 이제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게 허락지죠. 예. 그리고 5번에 가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가 채비지, 예, 또는 보류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채비지, 그다음에 환지, 예, 이런 게 토지의 용어상에서 언급이 된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용어를 조금 벗어나서 공법적인 부분에서 또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넣어준다는 것도 우리는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이 4번이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언급이 된 건데, 근데 채비지, 환지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4번을 워낙 뚜렷하게 줬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죠. 예.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1번에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요, 전통적으로 지문에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용어 정리는 분명히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의 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등기 등록 단위로 쓰는 게 필지.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라든가 필지 획지 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달라고 이론 강의할 때 별표해드린 이유가 제목을 노란색으로 붙여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자, 서초구가 있고 인근에 동작구가 있으면 같은 면적의 부동산이랄지라도 행정상으로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시세는 틀리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분하게 한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나지는 건부지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나지가 아니라 공지 개념이죠. 예, 그래서 11번 문제의 답은 4번이고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다. 그런데 맹지 같은 것도 지문에 들어오는 거는요, 걔는 읽으면서 바로 맞다 틀리다가 판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 절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여기도 1번에 획지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11번 문제에 3번에 획지 있잖아요. 그다음에 11번 문제 1번에 이행지가 있는데 12번은 2번에 후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잘 쓴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옳은 걸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1번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물어봤을 때 예, 그거는 우리가 획지가 아니라 뭐를 얘기한다? 필지가 되겠죠. 그죠? 2번에 보시면 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그죠? 세부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이 되고 있는 건 후보지가 아니라 걔는 이행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3번에 보시면 나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을 때 이것도 틀린 거죠. 사법적인 제한이 없는 거죠. 그죠? 공법적인 제한은 받는 토지지만. 그다음에 부지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부지가 아니라 소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줄때 지문들이 대부분 3번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읽으면서 기본적인 시간은 뺏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토지 용어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5번에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락지라는 게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아까 10번 문제를 풀 때도 강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포락지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되는 거죠. 포락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이런 애들을 자주 활용하니까. 예, 그래서 12번에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13번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이 토지 용어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13번부터 이어서, 예, 문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